최근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 S10에 블록체인 키스토어가 탑재된 가운데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암호화폐 지갑 기능 출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의 블록체인 개발사 그라운드X는 출시 예정인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클레이튼은 올 상반기 중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행에 나섭니다. 만약 이 같은 계획이 실행된다면 4,4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카카오톡에서 누구나 쉽게 암호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련 업계는 암호화폐 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블록체인 프로젝트 개발에도 큰 힘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클레이튼에 사용될 암호화폐 클레이의 활성화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8월 일본 자회사 라인을 통해 암호화폐 링크를 발행하고 싱가포르의 비트박스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톡의 암호화폐 지갑 탑재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블록체인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